할 것도 많아. 이거 요리도 해야 되고. 지봉아 울지 말아 지봉. 우쭈쭈 우쭈쭈. 어 우리 어머니 왜 이렇게 많이 버리고 간 거야 마스크라고. 아 이거 언제 다치워 진짜 정말 짜증나 죽겠네 정말 짜증나 죽겠네 정말. 아 나왔어. 아, 아니 여보 바쁘다. 여보 이런 거 다 치우고 가야지. 자기 이게 뭐야. 아니 음식물 쓰레기 왜 이렇게 나왔고. 아니 심지어 걔는 오줌까지 싸서 이거 무슨 냄새야. 아니 좀 치워놔야 될 거 아니야.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아니 자기야 나도 힘들어. 나도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야. 얘는 우리 목소리 때문에. 아유 정말 너 가만히 있어라 진짜 정말. 아니 우리 내 요리도 해야 되고 우리 아이도 이렇게 맡겨야 되고 얼마나 나도 힘들다고. 아니 근데 이건 뭐야. 이건 누가 일해 놨어. 자기가 안 치우고 간 거 아니야. 하나는 다 치우고 가야지. 어? 내가? 진짜 정말. 아, 내가 알았어 알았어. 이건 내가 좀 실수했다 자기 실수. 어, 형 아프러 아프러. 제가 치울게요 제가 나 치울게요. 나 화딱지나 진짜 정말로. 아 진짜 어머 이런 것까지. 화딱지나 진짜 정말로. 아 정말. 봐봐 내가 바로 그냥 버려줄게. 버리란 말이야 버리라고. 버려줄게. 쉽게 짠. 어머 그냥 이렇게 그냥 딱 넣어주면 얘는 또 이제 바로 다치니까 너무 깔끔하잖아요. 자기 화내지 말고 들어봐. 정말 짜증나지 마. 진짜. 진짜. 우리 좀 기분 좋게 신나게 스마트하게 우리 청소해보자. 하나 둘 셋 스마트해. 야 안녕하세요 우리 민들레님 쓰레기통인가요? 너무 재밌으시죠? 나린이 좋네요. 지금 네. 많은 분들이 두부 케미 짱짱짱 짱짱짱. 아니 누가 요즘 쓰레기통이라 그래. 휴지통. 아 우리 그렇습니다. 너무 예쁘다 그치? 아 일단 디자인이 너무 예쁘고 네? 일단 우리 지은씨 인사 먼저 한번 할까요? 인사 먼저 안녕하세요. 연휴 전에 또 이렇게 마지막 방송을 하게 돼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이지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제품을 구매하셨을 때 네? 고민 잡았다! 라고 느끼게 해드릴 쇼호스트 성범규입니다. 반가워요. 아니 지금 네. 계속 조개처럼 입을 여는데 우리 감독님이 앞에서 이렇게 계셔가지고 네. 들어오실 때마다 자꾸 얘가 열리네요. 그만큼 30cm 정도 거리의 센서를 맞습니다. 바로 파악해서 열리는 그런 자동 센서 휴지통입니다. 맞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자동. 와 우리 감독님 있다 보니까 바로 잡는 거 봐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30cm 감지라는 거고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약간 그 뭐 우리가 뭐 기저귀라든지 저처럼 이제 집에서 막 요리하고 나서 키친타올 남는 거 있잖아요. 그쵸? 그치. 우리 감독님이 다가가니까 열리잖아. 네. 자 이렇게 제가 손을 해도 열리죠. 그리고 지금 5초 뒤에 장난 아니죠. 다치게 됩니다. 오! 와 바로 다쳤어. 까꿍! 아니 지금 오 신기하다고 네. 지금 하시는데 와 진짜 저도 휴지통까지 자동이라는 말을 달 줄은 몰랐어. 나도 너도? 야 너도? 야 나도 지금 블루투스 스피커만 딱 나왔어도 네. 와 진짜 세상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는데 맞습니다. 집에다가 두고두고 쓸 수 있는 휴지통까지 센서를 달았다니까 와 우리 삶이 좀 더 윤택해질 것 같은 맞습니다. 이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 중간중간마다 우리 감독님이 이동하시고 저희가 이렇게 손짓을 할 때마다 열릴 거니까 네. 여러분들께서는 집에서 그 나중에 저희가 시연을 보여드릴 테지만 네네. 여러분께서 사용하실 때마다 이렇게 열고 닫힌다는 거 그것만 이제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우리 마술이네요. 그리고 2019님 빵야 좋네요. 그리고 썸5님께서 오 히읗. 일단 가격 구성부터 한번 네. 살짝쿵 얘기를 좀 드리면서 네.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금 일단은 반응이 너무 뜨거워요. 네. 세상 좋아졌다 마술이다 아니에요. 저희는 건전지 두 개만 있으면 진짜 마술 같은 현상을 집에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자동 센서 휴지통입니다. 네. 이름이 그래서 스마트해. 우리 지은 씨가 아마 깜짝 놀라셨죠? 아니 사실 이게 무슨 뜻이지? 왜 이름을 이렇게 붙였지 했는데 저를 구식 취급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네 이게 스마트하다 우리에게 좀 스마트 똑똑함을 주었다 해서 스마트 헤이에. 요즘 별걸 다 줄여. 자 일단 구성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얘기를 좀 드릴게요. 네. 자 일단 스마트 휴지통 15리터가 가고요. 네.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고정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비닐봉지를 고정할 수 있는 거. 그리고 AA 건전지 2개. 그리고 손잡이 봉지롤 10개. 총 150매. 이게
1년 정도 사용 가능하거든요. 1년 동안이나? 이 손잡이가 달려 있어서 우와. 굉장히 편해요. 우리 마트 가실 때 아니면 우리 쓰레기 이렇게 쪼을 때 막 크잖아 비닐봉지에다. 불편하더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 뭐지 쓰레기 담을 때 막 이거 다 손에 묻잖아요. 오, 세균 세균. 그럴 일 없이 다 손잡이가 다 달려 있는 이 모든 구성이 네? 단 25,900원 무료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 가격 맞는 거예요? 이 가격 실화죠. 이 가격 맞아요? 자, 오늘 구매 손잡이 봉지를 총 150매. 이게 왜 또 한 번 더 강조를 하냐면 네네. 그 방판. 그 방판. 우리 지은 씨가 원조잖아요. 한번 해주세요. 그 방판. 아, 오랜만에 와서 기분 좋다. 거기 가면 원래 150매 정도가 가격이 한 11,000원대? 11,000원? 초중반대 잡혀 있어요. 근데 이걸 휴지통이랑 같이 드리는데 네. 25,900원이면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와, 근데 그리고, 그러면 이것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저희 거는? 아니죠. 종량제 봉투까지 다 사용 가능합니다. 와, 아니 또 다른데 봄이니까 또 이제 또 거기에 맞는 비닐이 따로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는 못 쓰지. 사람 사는 게 어떻게 다 똑같겠어요. 솔직히 그걸로 약간 벌어 먹는 거야. 아, 진짜? 아, 비닐값인 거야? 비닐값이죠. 자, 그렇죠. 봉투 전용이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탈 프로필리 봉투 전용이 아니고요. 네? 제가 봉투를 드리지만 여러분께서 따로 뭐 일반 쓰레기 봉투 같은 거 다 이렇게 사용하셔도 돼요. 네. 자, 그리고 요거를 좀 보셔야 돼요. 와. 제가 이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칫솔 살균기가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어머, 세균. 세균이 변기보다 더 더럽다고 얘기하잖아요. 득실 득실. 쓰레기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가 손에 닿는 부분들, 주방에 있을 때 그 쌓인 먼지들 이게 손으로 닿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세균들이 얼마나 있냐면 네. 7제곱센티미터가 네. 제곱센티미터마다 네? 400마리 넘게 세균이 득실득실하대요. 아니 7제곱센티미터면 한 요 정도 될 거거든요? 그렇죠. 이 정도 되는데 요게 보세요. 쓰레기통 여기 보세요. 여기 탁지탁지 이렇게 7 몇 마리가 살고 있어요. 몇천 마리, 몇만 마리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와, 그러면 만질 때마다 옮겨 묻고 그것도 모르고 뭐 먹고 그쵸? 눈 비비고 어머, 어떡할 거야. 그리고 만약에 아이 기르시는 부모님이라면 보세요. 네네. 자, 내가 쓰레기통 만약에 그냥 잡았어요. 다리를. 자, 쓰레기통 만약에 그냥 이렇게 손으로 막 이렇게 만지다 우리 아이를 이렇게 만지게 됩니다. 안 되지, 안 되지. 큰 실수지, 큰 실수. 세균 같은 거는 많이 방지를 해요. 특히 자녀가 있는 부모님이라면 네. 저는 이 스마트 지금 이렇게 손 닿지 않게 열리는 거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그쵸? 바로 열리는데 지금 뭐 기능이 많으면 뭐 전용 봉투 써도 된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뭐 전용 봉투가 아니라 그냥 어떤 봉투, 종량제 봉투도 되고요. 비닐 봉투도 되고요. 네. 쓰레기통 안에 넣을 수 있는 봉투는 다 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우리 지은 씨가 가서 방팡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지금 여기 이 안에 보여줘요. 그냥 살짝 이게 지금 두 개의 기능이 있어요. 그쵸? 그냥 터치로만 자동, 수동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살짝만 열어볼게요. 제가 우리 지역에 딱 맞는 종량제 봉투를 이렇게 딱 가지고 왔어요. 이것도 충분히 되고 우리가 지금 주고 있는 지금 저희가 주고 있는 비닐 롤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지금 저희가 오늘 총 가지고 온 이 휴지통의 용량이 한 15리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20리터 정도 추천을 드릴게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고정 링이 따로 있기 때문에 좀 더 넉넉하게 정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20리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그거 한번 보세요. 고정링 조은이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를 우리가 비닐봉지를 네. 자, 원래 기본적으로 이렇게 했다가 네. 그냥 원래는 종량제 봉투 깔고 아우 그래 고정이 잘 돼야지 올려 올려 이거 올리면 Jesus Christ! 이거는 말도 안 돼요. 내가 이러려고 자동 센서 휴지통 샀어요? 아니잖아. 그래요.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정 링을 하나 더 드릴 거예요. 그쵸. 하나 딱 넣고 어머, 그냥 딱 끼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안쪽으로 넣어주시고 안쪽으로 넣어주면 어머, 깔끔하게 정리가 됐어요. 자, 커버로 한번 올려볼게요. 커버 딱 씌우면 자, 초록색 뭐 어디 삐져나왔어? 안 삐져나왔잖아. 어머, 그리고 쓰레기를 딱 버리고 싶다 하실 때는 짜잔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끝! 그리고 5, 4, 4 3, 3, 2, 1 Close! 트루루. Close! 이게 수동으로 바뀌었구나? 네, 오케이. 딱 닫히기 때문에 너무 깔끔하게 이제 만지지도 않고 그냥 넣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야, 좋죠? 근데 이게 확실히 스마트 센서가 제가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나 중국이란다. 이게 기술력이 다 들어가 있는데 네? 굉장히 센서가 이게 예민한 게 들어가 있어요. 아~ 왜냐면 자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이게 딱 움직였을 때마다 이게 잡아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감독님이 움직임마다 이제 쓰레기통 뚜껑이 계속해서 열리고 거고요. 자 그리고 이걸 보여드릴게요. 헉? 자 이제 닫히는데 제가 빠르게 했을 때 열리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게 닫힌 뒤에 자 보세요. 자 빠르게 했을 때 안 열립니다. 잘 열리네요. 어허. 제가 조금 약하게 네. 했나 봐요. 아, 조금 너무, 약하게 했나 봐요. 너무 느렸어 자기. 이게 빠르게 하면. 딱 이게 센서가 확실하게 잡아주는 게 있는데 네네네. 지금 이런 동작들을 하나하나 지금 다 잡아내고 있는 거야. 와. 이거 해가지고 지금 자동 휴지통이다 대박 신기 하셨는데 지금 웃고 계시고 우리 방송은 재밌나 봐. 자, 너무 재밌죠? 931224님께서 키키키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네네. 아, 자 카메라가 가니까 네. 지금 다 이렇게 열려가지고 아~ 이게 지금 제가 수동으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자세하게 제품 하나하나를 좀 보여드려야 되니까 네네. 수동으로 우리 감독님 움직일 때도 다 열려. 근데 우리 한 시간 동안 그렇게 할까요? 우리 감독님이 자 하나 열려라. 첫째 일로와. 자 이렇게 스마트하게 열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네. 제가 수동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오. 수동으로 바꿨을 때는 이게 바로 닫히지가 않습니다. 네네네. 어 버튼을 총 이제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면 제가 차차 네. 알려드릴 텐데 자 이게 수동으로 이렇게 닫죠. 네. 닫고 자 그 다음에 잠깐 우리 감독님이 다가와서 그래요. 좀 멀리 살짝만 떨어주시겠어요? 아, 감독님 힘드시겠다 오늘 그죠? 감독님도 많이 당황하셨죠? 저희가 조금 땡기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네. 근데 센서가 그만큼 동작을 잘 잡아낸다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네. 자 일단 제가 동작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와. 이쪽에 보시면 일단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를 네네. 한 1초에서 3초 정도 꾹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 여기 초록불이 뜰 거야. 초록불이 뜨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와. 처음에는 이렇게 센서 반응했다가 5초 네. 뒤에 정확하게 자동으로 닫힙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이렇게 센서에 반응하고 자동으로 다시 한 번 더 5초 뒤에 이렇게 닫혀주세요. 휘리릭. 와와 이렇게 닫히고 그 다음에 수동은 한번 이렇게 버튼 눌러주시면 네, 돼요. 네, 눌러주시면 끝! 자, 눌러주시면 빨간 수동으로, 불이 뜰 거예요. 수동으로 빨간 불이 뜨고 네. 자, 이렇게 한 번 더. 잠깐 제가 길게 눌러가지고 꺼졌네요.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살짝만 터치해주시면 돼요. 저희가 뭐 꾹 누르는 버튼이 아니라 그쵸? 그냥 손으로 탁탁탁 터치만 해주시면 되니까 자, 그냥 그렇게 해서 자동도 바꿨다가 수동으로 바꿨다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네. 버튼으로 한번 눌렀을 때 네. 이렇게 열리고요. 네. 수동으로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5초 뒤에 닫히는 게 네. 좀 불편하다고 느끼실 수가 있어요. 오. 하지만 이렇게 버튼으로 만약에 쓰레기가 엄청 많아. 아. 막 담을 게 계란부터 이거 뭐 물 담고 물 담아야죠. 그리고 뭐도 담고 굉장히 많을 수가 있는데 수동으로 이렇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네. 한 번 더 눌러주면 자동으로 이렇게 닫히게 되겠죠. 와. 그래서 지금 뭐 기저귀 버려야 하는 맘들도 엄청 막 좀 이렇게 사실 좀 찝찝하잖아. 어떻게 아, 아무리 내 새끼 내 애기여도 그렇게 좋겠어요? 맞아요. 그게 좋겠냐고. 특히나 요즘은 강아지. 아오.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귀엽죠. 많아요.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만약에 이렇게 오줌을 싼단 말이죠. 이 아이가 살짝 어머 어떻게 어머 나왔어 어머 이게 오줌이라고 아이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오줌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지금 어떻게 이 배변 패드를 내가 만져야 돼 일단. 근데 이게 얘를 일단 그래 내 새끼니까 했는데 오줌이 묻어버렸네? 이거 만질 거야? 오. 이거 어떻게 만져? 안 그래도 세균이 많다는데 내가 이걸 터치할 수 있겠어요? 그냥 한번 해서 스마트 버려주면 넣고 끝입니다. 이지. 5초 후에 닫히기 때문에 스멜 걱정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지 않아? 맞아요. 그리고 이게 차폐력이 좋아가지고 네네. 뭐 기저귀라든지 아니면 주방에 놔두시고 네네. 특히 제가 이제 요즘에 자취 요리를 많이 하면서 주방에 요리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네네. 이제 일반 쓰레기 품목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딸기 꼭지 같은 거라던가 네. 사과 이렇게 남은 것들 이런 일반 여기 휴지통에 버리잖아요. 그쵸. 차폐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꽉 닫혀서 냄새도 안 나야 되고 근데 이제 손을 담고 음식 방금 우리 소변 패드도 마찬가지지만 네네. 소변은 내가 만지면서 넣어야 되잖아요. 막 손에 묻잖아. 그럴 필요 없이 이렇게 살짝 해가지고 해주시면 너무 편하게 사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축봉이 엄마님 우와 좋다. 아니 알고 계신 거야. 사실 좀 비싼 브랜드도 있잖아요. 아 그래 나는 자동 센서 휴지통? 그래 좋지. 저런 거 있으면 막 내가 막 AI 시대 사는 거 같고.
같고 4차 혁명 시대에 사는 것 같고 막 그쵸? 좀 있어 보이잖아. 근데 좀 가격도 그렇고 아, 그 롤 언제 하나하나 다 사지? 맞아. 이런 걱정이 많은데 오늘 25,900원에 무료 배송에 가져가실 수가 있으니까 집에 하나씩만 둬도 뭐 이게 좋다, 실용적이다 이거보다 너무 신기하잖아.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진짜 이게 여러분들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저희도 일주일 넘게 사용을 해봤잖아요. 네네네. 지금은 이제 우리 카메라 감독님과 있고 그리고 지금 다양한 조명들과 이렇게 함께 하고 있지만 네네. 집에서 제가 혼자 사용했을 때는 제가 영상을 찍어 올 거 진짜 편했어요. 아~ 이게 우리가 이어폰을 꼈을 때도 우리가 선 있는 거 언제 블루투스 이어폰 누가 편할 다 사용할지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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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자 배터리 얘기 드릴게요. 네. 자 배터리는 AA 건전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개 들어가 있어요. AA 건전지가 들어가 있어서 네. 그냥 건전지만 놓고 해주시면 한 2개월에서 4개월 사용 가능하세요. 물론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쵸. 자 꼭 손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 아니에요. 손으로 말고 다양하게 인식이 가능합니다. 이거 제가 전원을 한번 켜가지고 네. 보여드리도록 할까요? 우리 감독님 살짝 좀 떨어질게요. 미안해요. 자, 우리 감독님이 좀 떨어져가지고 자, 지금은 우리 감독님 움직임에 반응을 했죠? 네. 자, 그다음에 제 얼굴. 어머. 얼굴에도 반응. 이거 홍채 인식 아니죠? 홍채 인식 아니에요. 아니죠? 그리고 자, 우리 판넬. 렛츠고. 오. 이렇게 또 반응을 하고요. 네. 자, 그리고 이번에 어떤 걸 보여드릴까나? 발로 해볼까요? 제가 발로. 야, 자, 발로도. 알라. 아직 안 간 것 같은데 열렸다고? 발로. 그리고 귀찮을 때는 우리가 발로 이렇게 스텝을 밟지만 무릎으로 하셔도 돼요. 무릎을 이렇게 편안하게 하셔도 되고 자 지금 제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열리고 있죠? 네. 저 물로도 한번 해볼까요? 저거 한번 잡아볼까요? 그냥 뭐 이렇게 가. 나 이거 버리는데 너무 귀찮아. 이게 또 아래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발로 이렇게 휘적휘적 물로 휘적휘적 이렇게 하면 알아서 열려요. 맞아요. 이렇게. 지금 우리 종량제 봉투가 가능한지 우리 지은 씨 물어보셔. 한번 보여줍시다. 방금. 저희가 오늘 또 종량제 봉투까지 이렇게 또 가지고 왔어요. 사실 오늘 비닐봉투 주잖아. 야야. 150매나 드리지만 또 집에서 쓰는 건 또 집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종량제 봉투를 딱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20리터짜리고 사실 이 고정링이 있기 때문에 좀 큰 사이즈를 넣으셔도 사실 깔끔하게 정리가 되거든요. 앞뒤만 잘 확인해 주시고 깔끔하게 안쪽으로 넣어주시면 그냥 커버를 딱 씌웠을 때 진짜 꼴보기 싫잖아. 맞아. 여기 막 지저분하게 깔끔하게. 튀어나오고 너무 싫으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이 지금 핑크와 그레이 컬러 두 개가 있는데 네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요거 우리 지은 씨 한번 보여줄까요? 우리 가가지고 앞으로 좀 나가자. 우리가 앞으로 좀 나가가지고 네. 나가자. 싸우자 승리를 위해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구매하시는 고객님에게 네. 손잡이 봉지를 드릴 거예요. 와. 이게 손잡이가 달려 있어서 굉장히 편하거든요. 뭐 네. 재활용 저는 그 제로 그 탄산을 좀 많이 먹거든요. 음료를 많이 먹는데 그런 거 담을 때도 너무 용이하고 네네. 최대 5kg까지 버팁니다. 네. 그래서 150매. 150매면 거의 한 1년 정도 사용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용하신 다음에 뭐 일반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같이 담아서 쓰시면 너무나도 좋고 네? 그리고 이게 손잡이가 달렸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가 마트 갈 때 언제까지 이렇게 가방 이렇게 들고 바구니 들고 가기가 되게 불편하셨잖아요. 내 말이. 이런 거 봉투 하나 되게 편하게 담고 와서 뭐 쓰레기 있으면 같이 버리고 되게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시거든요. 우리 네. 지은 씨가 한번 보여줄 거예요. 일단은 저는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 봉투는 처음 봤어요. 진짜 처음 봤어. 근데 지금 이거를 150매를 드릴 거잖아요. 네. 이렇게 손잡이만 살짝 꺼내주셔서 밑으로 쭉 내려주시면 되고 일단은 저희가 얼마만큼 버티는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5kg를 버티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차나 우리 캠핑 가셨을 때 하나 구비해두시면 굉장히 편해요. 진짜 차에 있을 때 갑자기 쓰레기가 생겼대. 우리 솔직히 차에 갑자기 쓰레기가 많이 생겨. 휴지라던가 그치. 아니면 커피 남은 거 먹은 알지, 거 알지. 그런 거 담게 돼. 너무 좋고 그리고 갑자기 장을 보러 갈 때가 있어요. 야야. 그럴 때는 쇼핑백, 비닐봉투 준비 안 했는데 하나씩 구비를 해두시고 이동을 하시면 너무 편리할 너무 것 같아요. 너무 편한 거죠. 자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겠네요. 겁나 편하겠다. 우리 곤냥님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5kg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물을 이게 네. 500ml인데 500g이에요. 500g. 500g? 10개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맞췄네. 딱 맞춰서 넣어볼게요. 우와, 네. 자, 두 개씩 넣어볼게요. 두 개. 네 개. 여섯 개. 여섯 개.
8개. 8개. 자, 8개 넣고. 넣고. 자, 우리 2개까지 이거 더 가능해? 넣을까? 가능해? 확실해? 가능하겠죠. 5kg니까. 아, 그쵸, 그쵸. 자. 이렇게 딱 넣어주시고. 또 손잡이가 있잖아요. 그쵸. 손잡이가 있기 때문에 손잡이를 살짝만 들어주시면 돼요. 살짝만 들어주시고. 자, 갑니다. 와. 와, 5kg 들리는 거 보세요. 지금, 어머, 밑에 마술 아니에요. 5kg까지 휴 들렸어요 어? 지금. 어, 왜 여기 뭐 있는 거 아니에요? 어, 없어요 없어 없어 없어. 빵, 이렇게 빵. 진짜 와 5kg면은 웬만한 쓰레기는 다 담겨. 웬만한 거 다 담겨. 솔직히 이만큼 있는 거는 좀 쉽지 않잖아. 그래서 장바구니 그 우리 마트 가셨을 때 네. 저는 장바구니 대신 이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아~ 5kg까지 가능하니까. 네. 솔직히 우리가 뭐 그 음료수라든가 다양하게 일을 담을 텐데 5kg까지 가능하니까 오늘 구매하시면 150매를 드릴 겁니다. 아~ 아까도 얘기했죠. 쿠 어디라고요? 쿠 방탄. 거기 가면 150매 이 정도 사이즈면 만원 중후반 아니면 만원 아, 초반대 진짜? 판매하고 있거든요. 와. 근데 저희가 이렇게 드려요. 따로도 구매 가능하세요. 그렇죠. 원래는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오늘만 딱 드릴 거예요. 난 이 봉투가 너무 탐나더라고. 나도. 봉투 너무 탐나요. 솔직히 지금. 저는 진짜 잘 사용하고 있어요. 자취생으로서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재활용 특히 뭐 일반 쓰레기도 좋지만 뭐 플라스틱 따로 정리를 해두고요. 왜냐면 그 봉지 이렇게 있으면 플라스틱 따로 담으면 이게 무너져요. 막 흘러내리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묶을 수가 있으니까 플라스틱 네네. 하나 놓고 묶고 하나 놓고 묶고 만약에 집에 재활용 쓰레기가 따로 쓰레기통이 그 휴지통이 없는 분들은 네네. 그냥 이거 봉투 하나씩 해가지고 묶고 넣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 지금 뭐 인싸 휴지통 아니냐 집들이 선물로 좋다 하시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 전용 봉투는 아니지만 오늘 네? 같이 드리는 손잡이 있는 봉투를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저희가 딱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저희가 수동으로 잠깐 꺼놨어요.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열리니까 자 일단은 저희가 롤을 이렇게 드릴 거예요. 롤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어머 딱 규격에 맞게 그냥 잘라서 사용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딱 뜯어가지고 뚜껑 살짝 열어서 안에 고정링 빼주시고 그쵸? 해서 아 그냥 이거는 쉽잖아. Easy. 탁탁 털어서 사실 가장 꿀팁을 말씀드릴게요. 네? 사실 이렇게 봉투 넣을 때 공기가 차면 굉장히 애매하고 불편하고 불편하죠. 근데 저희는 착착착착 이렇게 해서 안쪽부터 편하게 끼워주시면 slowly. 그냥 겉으로 이렇게 다 딱 까주시면 돼요. 사실 보통 하시는 게 까서 커버만 올려주면 된다고 생각하시죠? 아 근데 저는 이거 너무 싫어요. 너무 지저분하고 뭔가 더 비위생적이야. 그리고 인테리어에 저는 망가지는 거 되게 파괴야, 싫어합니다. 파괴! 파괴! 인테리어 이게 그 주방이나 거실에 느낌 안 받는다 굉장히 싫어요. 그쵸. 근데 저희는요 남들과 다른 이유 고정 링이 있습니다. 그쵸? 고정 링을 딱 끼워주시면 안쪽으로 비닐을 넣으실 수가 있어요. 자, 한 번 넣고 두 번 넣고 하면 끝! 커버를 딱 씌워주시잖아요. 그러면 깔끔하게 깔끔하게 샤라랑 샤라랑 하면 이렇게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맞습니다. 깔끔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깔끔하게 오! 짜잔 요거면 된 거예요 지금. 네. 딱 이거면 된 거예요. 아 저렇게 쓰는 거구나 라고 그쵸. 하시는데 사실 너무 쉽지 않아요? 진짜 이지합니다. 이지해 이지해. 이름이 스마트겠어요. 아 이제 휴지통도 제가 장담하건데 네네. 스마트 휴지통으로 다 바뀔 겁니다. 오 제가 장담할게요. 자 네. 다시 한 번 더 가격 구성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자동 센서 휴지통입니다. 네. 일명 스마트 굉장히 편리하고 우리 특히 자녀가 있는 고객님들한테 너무 좋고요. 주방에도 너무 좋더라고. 주방에 있는 우리 어머님도 얼마나 힘들어요. 네. 저도 요리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이거 하나하나 이 막 발로 열고 손으로 열고 너무 힘든데 네네. 스마트 휴지통이 그 조금의 힘듦을 덜어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구성을 약간 얘기를 드리면 스마트 15리터짜리가 가요. 저희가 15리터짜리가 갑니다. 네. 휴지통이 가고 그리고 우리 지은 씨가 얘기했듯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고정링 한 개가 가고요. 네. 그리고 건전지 AA 건전지를 넣어서 사용이 가능하세요. 2개월에서 4개월 정도 사용이 가능하시고 네네. 그리고 요거 너무 좋아. 따로 구매 가능하세요. 와. 저희가 손잡이 봉지롤 10개 총 150매 이 모든 구성이 네. 25,900원 900원. 다
단 25,900원. 진짜 저렴한 거야 이거. 진짜 저렴한 거. 솔직히 신혼부부님들이 많이 사용하는 휴지통 그 가격대도 네. 한 3만 원 초반대나 2만 원 거의 후반대 이렇게 나오는데 25,900원에 봉지까지 받아 가신다면 네네. 굉장히 여러분께서 아마 좀 만족을 하시지 않을까? 너무 좋아하지. 너무 좋아하지. 아니 근데 지금 사실 저는 이렇게 사용 후기를 좀 가지고 왔어요. 사용 후기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막 나오는데 어떻게 샤 땡미를 사려다가 샤 땡미 유명하죠. 전용 리필만 써야 하니 불편해서 찾던 중에 스마테를 사봤는데 가성비 꿀템이라고. 꿀템이라고. 이게 저희가 뭐 무조건 막 별 다섯 개짜리 찾으려고 찾은 게 아니라 네. 그냥 위에 올라와 있는 게 그냥 깔린 게 맞아요. 다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잘 보이나요 감독님? 어때요? 조금 더 가까이 갈까? 자 가까이 그리고 저는 이게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이게 뭐 방에다가 쓸 수도 있고 거실에다 쓸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좀 만지지 않고 쓰레기를 버릴 수 있다? 주방용으로 너무 제격인 것 같아요. 자 잠깐만요 우리 지은씨 잠깐 커트할게요. 커트. 자 지금 악영님께서 네. 제 댓글 읽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네? 우리 악영님 쪽을 위에 올려서 찾아볼 수 있나요? 악영님이 어떤 댓글을 썼는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댓글 써주시면 네? 제가 답변을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지금 특히 제가 아까 방금 주방의 제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가까이 해서 지금 특히 계란후라이하고 껍질을 바로 버릴 때 네. 아까 그 계란후라이 남은 그 맛 껍데기 한번 보세요. 요거 이거 완전 공감하잖아 지금. 자 우리 중국 고객님들이 요거 공감을 할 거야. 이거 막 요리하고 나서 껍데기 이렇게 남은 거 네. 버릴 때 이거 두 손으로 양손으로 이렇게 버리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 봐봐. 이봐 이거 봐. 지저분해. 이거 봐 이거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스마테가 이렇게 열려서 네? 딱 버리는 거. 오. 딱 버리고 손 들었어. 건을 들이댔나요? 그냥 깔끔하게. 5초도 이렇게 닫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분께서도 어머 속이 후련하다고. 속이 후련해. 속이 후련합니다. 사실 요리를 다 해보셨잖아요. 네. 계란 껍데기 만지면 그냥 계란 껍데기만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 찐득찐득하고 막 뭐 묻을까봐 걱정이 그런 오염된 물질이 그쵸? 묻었는데 휴지통을 한 번 더 만지자니 휴지통도 닦기도 귀찮고 귀찮아요. 거기에 또 묻은 것들 세균들 나한테 옮겨붙을까봐 싫고 그냥 그럴 때. 그냥 간편하게 쓱 버리시라고 만든 게 오늘 스마트예요. 스마트. 막 이건 막 좋고요. 막 맞아. 갑자기 뭐 AI로 얘가 말을 하고 시리야 뭐 누구야 부르고 막 대답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정말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걸로 저희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두리님께서 손을 대면 열리는 건가요? 지금 들어와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네? 손도 인식을 하고요. 아니면 자 손을 인식을 5초 뒤에 닫힙니다. 자 제가 두 손 닫을게요. 제가. 저의 이런 귀로 한 게 아니라 그리고 네. 머리도 돼요. 아니요. 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손이 만약에 없다 이렇게 휘두를 손도 없다면 무릎으로 하셔도 되고요. 다양하게 사용을. 근데 이게 나는 진짜 편한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이게 왜냐면 쓰레기 자 죄송해요. 쓰레기를 이렇게 버릴 때 만약 양손 가득 이렇게 쓰레기를 만약에 들고 있어요. 뭐 이렇게 들고 있어요. 무릎 네. 들고 있어요. 그냥 무릎으로 오! 이렇게 버리고 나서. 와 굿! 굿이다 굿! 후! 죄송해요 너무 신났어요. 근데 이게 후기 중에 그게 있어요. 아이들이 네. 이런 되게 자동 센서 되게 신기한 거 하는 거 알죠? 신기하지. 우리 아이가 있는 자녀분들을 우리 쓰레기를 같이 버려준대요. 엄마 같이 우리 휴지통 이렇게 버리자. 되게 신기하면서 우리 엄마! 맞죠? 근데 나이가 좀 쓰레기. 많네. 쓰레기. 엄마 쓰레기. 내가 쓰레기라고? 쓰레기 버리자고. 요 놈 봐라. 버려줘. 버려줄게. 자 이거를 손으로 직접 하지 마. 손으로 직접 안 하고. 손으로 하잖아. 자 이거를 자 손으로 할 필요 없어. 자 웃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그냥 넣으면 돼? 그냥 그대로 넣어라. 자 그리고. 그러면 다치는 거야? 다친다. 이렇게. 요렇게 되는 거야. 너무 좋아한다고. 우리 아이가 좀 많이 자라긴 했는데. 많이 성숙하죠? 메이크업도 잘해요. 그럼요. 근데 이렇게 되게 편리하게 사용 가능해요. 그렇죠. 루루는 주방용으로 올려두고 쓰면 좋겠네요. 진짜 최고. 너무 좋아. 엄마한테 선물해주면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사랑받는 거야. 그렇죠. 또 밖에 거의 밖에 좀 쓰레기 봉투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베란다 쪽에. 그렇죠. 근데 저 베란다를 또 열면 또 묻어있는데 어떻게 열어.
그냥 안에 두고 어머니 그냥 무릎으로 그냥 한번 싹 무릎으로 딱 치고 버리면 끝. 그런 것도 너무 편하고 그리고 네. 저는 고정틀이 있어서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걸 꺼낼 때 이거 그냥 고정틀 그대로 들면 돼.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꺼낼 수가 있거든요. 자 생각을 해서 우리가 손으로 할 때는 네. 여기 막 머뭇고 이렇게 끄적끄적 되게 어렵게 해야 돼요. 그쵸. 하지만 그렇게 어렵게 안 하셔도 돼요. 고정틀 잡고 이렇게 한 방에 쏙 꺼내셔도 된다는 거. 네. 그래서 되게 편하면서 저는 이 가격대가 확실히 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봉투를 또 150매 드리기 때문에 네네. 그걸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니 봉투가 봉투가 이게 진짜 만족스러워. 지금 저희가 롤을 가기 때문에 롤이 이렇게 가고 이게 지금 뭐 하나하나 낱개로 포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쭉쭉쭉쭉 해서 여기 점선을 따라서 뜯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딱 뜯어주면 끝! 끝! 그럼 요거를 하나 딱 쓰는데 저는 진짜 놀랬던 게 손잡이 있는 손잡이가 달렸다니까요? 손잡이 있는 비닐봉투는 처음이에요. 사실 여기 이렇게 핑크 색깔로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올리고 이쪽도 올리고 해서 그냥 한 번에 쑥! 쓰레기가 담겼다고 가정하에 하면 끝이에요. 이거를 그냥 우리 마트 가실 때 들고 가셔도 좋고요. 차에 이렇게 담아놓으시면 네. 무조건 쓰세요. 특히 요즘에 차막을 우리가 뭐 지금 거리두기 때문에 꺼려도 하시지만 나중에 네. 우리가 캠핑이나 그런 데 갈 때도 하나씩 넣어두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근데 이게 몇 개가 갔나? 150매를 드릴 거예요. 150매?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다른 곳에 뭐 팀 몬스터, 팀 방팡, 뭐 다크 방팡 뭐 이런 데 가면 네. 만원 초반대에 올라와 있잖아요. 이 150매가 만원 초반대, 뭐 만원 중반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네네. 저희가 이 모든 걸 다 드리고 15리터 저희가 스마트 휴지통까지 드릴 거예요. 근데 가격 25,900원이니까 무료 배송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확실히 여러분들께서 이 정도면 좀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진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휴지통. 휴지통. 그냥 솔직히 이렇게 좋은 거는 수식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 많죠.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그냥 깔끔하게 사용하기 너무 좋고 근데 지금 뭐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뭐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정리해주는 거 아니면 뭐 페달을 살짝 밟아야 되는 거 이것저것 되게 많은데 저희는 그냥 가성비 꿀템 가성비 템으로 보여드릴게요. 맞습니다. 특히 저는 네. 어떤 분들에게 좀 추천을 드리냐면 집들이 선물을 진짜 강추드려요. 왜냐면 이런 선물들을 보면 네. 선물해주는 사람이 되게 센스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한번 우리도 블루투스 그 이어폰에 계속 얘기를 해서 그런데 네네. 이게 처음에 좀 상용화될까? 이게 좀 선인 게 난 아직 그치, 편한데 이게 대중화될까? 근데 이게 선물을 받고 우리가 구매를 하면 굉장히 편하다고 느끼잖아요. 마찬가지로 집들이 선물을 한번 받아보시면 네네. 진짜 만족을 하실 거고 그리고 이게 스마트 휴지통이 네네. 유명해진 게 샷땡미! 땡미였죠. 이 땡미야! 샷땡미! 샷땡미가 이제 기본적으로 약간 스마트 휴지통의 그 시작을 열었는데 그 가격대가 좀 나가요. 좀 세요. 5만원, 6만원대. 그리고 한 샘난다 거기서 샘이 많이 났네. 한 샘난다 거기서 네. 또 스마트 휴지통 만들었는데 9만원대예요. 9만원대. 9만원? 9만원대. 뭔가 달라? 근데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건 크게 많이 없지만 네. 그 가격대를 비교를 하셨을 때 아까 상품별 말해주고 있죠? 굉장히 가성비가 좋다는 좋고. 거. 자, 컬러는 여기 앞쪽에 한번 보여드릴까요? 우리 감독님이 핑크와 그레이가 있습니다. 네. 핑크와 그레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지은 씨처럼 좀 상큼한 분들은 핑크! 핑크로 들어오시고 네. 그리고 저처럼 약간 a sick and sexy 이런 느낌이면 그레이로 좀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컬러 나누는 거 아니에요? 너무 솔직히 컬러 두 가지 컬러 다 너무 예뻐가지고 뭘 선택해도 아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진짜 괜찮으실 것 같아요. 저거 사가면 센스쟁이! 센스쟁이 르르르르 감사합니다. 와 집들이 선물을 받고 싶다고 하셨는데 집들이 선물을 딱 받았는데 이렇게 열렸는데 생수가 있고 휴지 있으면 너무 센스 있잖아. 완전 센스 있죠. 진짜. 자, 사용법을 다시 한번 얘기를 좀 드릴까요? 네네네. 이걸 전원을 눌러놓고 네. 저는 이거 전원을 껐어요. 전원을 끄고 일단 우리 KY님께서 네. 화장실에도 가능하면 대박. 화장실용으로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쵸?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 자, 색상이 두 가지입니다. 건파파님. 자, 일단 이게 기본적으로 사용방법 알려드리면 AA 건전지가 들어갑니다. 네. AA 건전지를 여기에 충전을 그냥 간단하게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작을 할 때 버튼을 1초에서 3초 정도 눌러주세요. 그러면 1, 2. 그러면 이 초록불이 들어오거든요. 오. 그럼 이제 된 거예요. 이제 자동 센서가 발동이 된 거고 네. 여기서 이제 닫혔을 때
다쳤을 때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됩니다. 근데 이게 센서가 지금 발동이 돼가지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게 다쳤을 때 다쳐라. 자, 하나, 둘, 셋. 그리고 수동으로는 버튼 한 번 터치해 주시고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닫히고 네. 그리고 또 다시 한 번 눌러주시면 꾹 눌러주시게 되면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꺼지게 됩니다. 이게 진짜 간편하게 슥슥 그러니까 30cm면은 이제 모션 센서를 다 감지를 하잖아요. 네. 사실 지금 계속 물어보신 질문이 손으로만 되나요? 뭐 다 이렇게 뭐 하시는데 무릎도 되고요. 그쵸. 뭐 물건으로 갖다 대고요. 그치. 사실 써보시면 아실 텐데 지나다니시면 느끼실 거예요. 갑자기 90도로 빨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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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열리기 때문에 오, 얘 좀 하네? 오, 이거 좀 편리하네? 센스 뭔가 계속 있다. 쓰레기를 버려야 될 것 같고 그쵸.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움직임이 아까도 여러분께서 시작 때 많이 보셨지만 네. 우리 감독님의 움직임 그리고 저의 움직임 이걸 다 잡아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한 순간에서 뭐 이게 센서가 안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리고 봉투 다른 거 저희가 쓸 수가 있고요. 네네. 종량제 봉투가 사용이 가능하고 지금 근데 많은 분들께서 요거를 물어보시는데 요거에 따로 봉투가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것도 손잡이가 바로 당연히, 옆에 있어요. 이거 봉투도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네네. 지금 150매 그리고 저희가 이 스마트 휴지통까지 포함하면 25,900원에 만나보실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요 전용 봉투가 아니라 요거 한번 보여주세요. 지은 씨? 네. 아니, 지금 저희가 샷땡미랑 샷땡미 그 9만 원 상당, 뭐 5, 6만 원 상당의 샷땡미랑 다른 거는 저희는 전용 봉투가 따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쓰시는 봉투가 따로 있으실 거고 오늘 저희가 같이 드리는 비닐 봉투가 있을 거고 또 그 지역마다 종량 봉투가 있잖아요. 저희는 종량 봉투 딱 써가지고 안에 고정링으로 한번 고정을 해준 다음에 깔끔하게 넣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종량 봉투로 바로 쓰레기를 버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여기에 배변 패드라던가 계란 껍데기라던가 별의별 쓰레기를 그냥 깔끔하게 다 넣어서 묶어가지고 바로 버리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도 되고 오늘 저희가 같이 보내드리는 손잡이 봉투까지 된다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5리터와 20리터를 좀 추천해 드릴게요. 20리터 저는 추천해요. 20리터는 조금 넉넉하고요. 네. 15리터는 살짝 타이트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이게 언제 가장 좋냐면 특히 요즘에 반려견 많이 키우시죠? 네네. 반려견 이름이 이제 몽자예요. 아, 봉자. 아까 상영이라면서요. 아, 상영이는 나중에 상영이가 삐질까봐. 상영 씨가 삐질까봐 그 얘기를 못 드리겠고. 지금 이제 봉자입니다. 아유, 쭈쭈쭈쭈. 근데 갑자기 울룰루 배변패드 강아지. 어머, 어머, 얘 봐라. 자, 이게 수컷이면 요렇게 싸죠? 요렇게. 요렇게 딱 다리를 들고. 굳이. 요렇게. 네. 와, 많이 쌌다, 많이 쌌다. 어머, 어머. 기똥차게도 쌌다. 기똥쌌다. 그러면 이제 배변패드 잘했어. 어, 잘했어. 간식. 이리와. 이리와. 엄마한테 가. 자, 그리고 요거를 치우려고 하면, 저 보세요. 일단 손가락부터 약간 애찔게 표현. 아, 근데 어떻게 지금 만져야지. 묻었다. 제 손에 묻었다. 막 이렇게 들어와. 이렇게 들어와. 근데 이제 막 뭐 밟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헐, 열려라 참깨. 빨리 열려라. 뭐 안 묻어도 돼. 자, 손에 다쳤어.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휴지통이 네. 그 기본적으로 그 이 묻어있는 세균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솔직히 저도 칫솔 살균기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면 네. 그때 나 깜짝 놀란 거야. 언제? 아니, 칫솔이 변기통보다 더 더럽다는 거야. 장난 아니지. 그래서 칫솔 살균기를 저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네네. 휴지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변에 굉장히 많은 세균들이 묻어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먼지 매일 닦을 수 있나요? 집안일 해야 되지, 육아해야 되지, 우리 남편 밥 차려야지. 얼마나 힘들어요. 먼지부터 그리고 주변에 묻은 음식물들, 다양한 이 세균들이 이렇게 다 깔려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우리가 하나하나에 뭐 손으로 터치를 하든 아니면 뭐 발로 터치를 하든 세균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치. 휴지통도 이렇게 그냥 편하게 이렇게 열어가지고 그리고 5초 뒤에는 닫히는 거죠. 사실 만약에 주방에 놓고 쓴다고 할 경우에는 네. 더더욱 음식 만지는 손이라서 이거 봐. 세균의 위험성이 너무 높고 난 비위생적인 거 너무 싫어하시는 분들. 어떡해. 근데 어떡해? 지금 계란이 사실 묻었어요. 물이 막 묻어있어.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걸 손으로 만진다고 생각해봐요. 다 묻지. 여기 계란 이거 여기에 다 묻지. 묻고 그리고 우리 아기들도 이걸 만질 텐데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그럴 때 그냥 바로
easy. 저는 휴지통 뚜껑 조금이라도 만지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냥 위에서 아래로 버리기만 했어요. 딱 끝. 이러면 너무 깔끔하잖아. 그냥 가서 손 씻고 얘는 얘대로 깨끗하고 내 손도 너무 깨끗하고. 아이고 우리. 어머머머. 아이고 우리 지봉아. 아이고 우리 이름이 지봉아. 계속 바뀌어. 아까 은봉이라네. 아이고 지봉아. 지봉아. 어머 그래. 이럴 때 어떡할 거야. 자 이거를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우손으로 하면 아기를 놓쳐. 오, 어떻게 해? 지봉아. 우손으로 하면 너무 지저분해져. 그래. 결심했어. 스마트 열리세요. 오. 그러면 이지하게 넣고 닫히라고. 지봉아, 내가 너를 지켰어. 아유, 귀여워. 억지 모성애다. 이건 억지 모성애예요. 진짜 귀여워. 억지 모성애. 우쭈쭈, 우쭈쭈. 뭐라고 사랑한다고? 다시 얘기해봐. I love you. 고마워, 지봉아. 아우, 진짜. 어쨌든 우리 아이도 지키고, 세균으로도 지키고. 맞아. 너무 좋잖아요. 왜요, 왜요, 왜요? 자, 그리고 대상무역님께서 식당 휴지통 전부 바꿨습니다. 와우! 아니, 대상무역이 회사인가봐. 회사죠, 회사. 진짜 저희 은인입니다. 은인. 저희의 은인입니다. 감사합니다. 휴지통 전부 바꿨습니다. All, everything. 네. 모두. 감사드려요. 아니 그래서 지금 사실 네. 봉투가 너무 탐난다고 하시는데 봉투만 구매하셔도 돼요. 사실은 원래 25,900원이 그냥 얘 본체 값이에요. 그리고 뭐 무료 배송인데 저희는 뭐 신세계는 항상 무료 배송 지향하니까 그쵸? 근데 오늘 구매하시면 손잡이 봉지로 그쵸? 저희가 계속 보여드린 거예요. 총 150매를 증정을 하기 때문에 150매나? 진짜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냥 차에다가 놓고 쓰고 다용도로 쓰고 그쵸. 장바구니로 쓰고 아유. 왜냐하면 끄떡 없기 때문에 뭐가 들어가도 몇 킬로까지? 5킬로까지 들어가도 꼼짝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휴지통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네네. 이렇게 휴지통 안에 이렇게 생긴 게 10개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네. 간단하게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두루마리 휴지처럼 딱 끊어서 사용하시면 돼요. 딱 끊어서 편하게 이렇게 뜯어서 사용을 가능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게 5kg가 들어간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은 씨가 받아주시고 네. 자, 5kg 한번 우리 물통을 한번 넣어볼까요? 옆쪽으로 나와가지고 5kg를 한번 넣어보자, 넣어보자, 넣어보자. 물통이 거기 있어요? 물통 지금 5개 있어. 5개? 5개에다가 오! 지금 휴지통 용량 질문. 용량 지금 15리터예요. 15리터. 네. 용량이 15리터라서 저는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오. 그리고 종량제 봉투는 20리터를 추천을 드리고 네. 조금 타이트하게 아껴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5리터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 자. 딱 적당하다. 지금 저희가 손잡이형 봉투예요. 저희가 오늘 같이 150매 드릴 건데 요거만 살짝만 올려주시고 그 안에다가 딱 넣어주실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당 500g 정도 됩니다. 500g. 두 개면 1kg죠. 5kg 테스트 하도록 할게요. 1kg 들어간다. 자, 2kg 들어간다. 2kg 들어간다. 자, 3kg 들어왔다. 3kg 들어간다. 4kg 가능? 4kg 들어간다, 이야. 그리고. 과연. 아. 될까요? 하지만 우리 봉투는 가능하죠. 됩니다. 자, 이거 된다. 담아서 우리 지은 씨가 그냥 손잡이 그냥 쭉 당겨 주시면 돼요. 짜라란. 와. 갈게요. 와, 이거 진짜예요? 이렇게 갈게. 신기해. 이거 뭐 실 없어요? 가야지. 신기해. 이렇게. 뭐 없어요? 없어요. 여기까지 올려요. 진짜입니다. 운동에도 좋아요. 운동에도. 5kg. 솔직히 비닐이 5kg 버티는 게 여러분들 진짜 어려운 거 아시죠? 네. 나머지 다 검색을 해보세요. 몇 킬로까지 버티냐 봉투 비교를 해보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거를 따로 구매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 손잡이의 화곤해. 와 튼튼하다. 자 봉투도 너무 두껍거나 너무 얇아 보이지도 않아 적당해 보이네요. 그렇죠. 어떨 때는 봉투가 두꺼워서 버리기 아깝던데 그런 네. 얘기도 맞아요. 버리기 아까울 정도는 아니라 막 쓰셔도 될 거예요. 하지만 너무 튼튼하고 5kg까지 견디니까 그냥 1년치는 끄떡 없다. 맞습니다. 150메가 가니까. 아니 쓰레기를 버리는데 왜 봉투를 사냐고. 그게 좀 아쉽잖아. 공량제 봉투. 맞아. 그러니까 저희는 오늘 그냥 드릴게요. 맞습니다. 오늘 그냥 드릴 거니까 그냥 드릴 거야. 이런 구성일 때 가져가셔야 돼요. 맞습니다. 너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것을 뜯어질 만도 한데. 사실 오늘
봉투빨이야. 봉투빨. 봉빨. 뭐요? 봉투빨. 자, 이제 가격 구성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서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다시 들어와서 우리 또 아까 회사 전체 스마트 이거 휴지통으로 갈았어요 이런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10개나 구매하셨어요. 이번에 집들이나 뭐 집에 인테리어를 새로 하셨거나 새로 네. 이사 가시는 분들을 이사 가시는 분들을 네. 이번에 스마트 휴지통으로 한번 바꿔보시는 걸 추천을 적극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이제 자동 센서 휴지통입니다. 스마테 15리터. 그리고 구매하셔야 되는 이유는 네. 솔직히 많은 이유가 있지만 편한 것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주변에 쓰레기통에 세균들이 진짜 많다는 거. 드글드글. 우리 자녀가 있는 분들, 아이가 있는 분들은 꼭 한번 스마트 휴지통으로 바꿔보시고요. 네. 자, 가격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스마트 15리터 휴지통이 가고요. 네. 그 다음에 고정링이 하나 갑니다. 와. 그리고 AA 건전지로 사용 가능하세요. 2개월에서 4개월 사용이 가능하시고 네. 그리고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5kg를 버틴 와. 손잡이 봉지 10개. 그러니까 150메가 가는 거예요. 한 개당 15메가 들어가 있거든요. 와, 이것도 별도로 추가로 구매 가능하시니까 그쵸? 밑으로 또 관심 있으시면 선택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모든 구성이 네. 25,900원에 만나보실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일단 지금 하실 거는 컬러 선택인 것 같아요. 그냥 핑크를 할지 그레이 컬러를 할지 좀 되게 뿌띠뿌띠하고 좀 여성여성하시고 예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핑크로 들어오시고 네. 난 좀 더 깔끔하고 모던한 느낌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그레이 컬러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휴지통을 준비를 해봤는데 네.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대박 나세요. 이제 스마트 휴지통에 대해서 좀 편리함이나 네. 사용해야 될 이유를 조금씩 아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 지은 씨는 뭐 작년에 후회되는 일이나 이번 연도 좀 버리고 싶은 일들이 있을까요? 버리고 싶은 일들? 지우고 싶은 일들. 지우고 싶은 일들? 사실 돈이죠. 내가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네. 과소비! 과소비 버리고 싶어요. 과소비? 과소비 버리자. 자, 그래서 과소비.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설날 맞이해서 뭐 새로운 다짐이나 나쁜 기운들을 좀 버린다는 느낌으로 네. 댓글에 난 이런 걸 버리고 싶어요 이렇게 댓글로 한번 써주시고 저희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 버리고 싶은지. 과소비도 그렇고 한 체지방 좀 좀 줄이고 싶어요. 체지방. 체지방? 체지방. 그러면 나는 요거를 좀 해야겠다. 자, 공개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 설날 맞이해서 네. 나쁜 기운들 다 벌리자. 다. 자, 뭐라고요? 유찬이만님 갑자기 혼자 열리네 키. 이게 혼자 열리는 게 아니라 우리 감독님이 네. 지금 앞에 계세요. 무빙을 하면서 자, 네. 우리 감독님 잠깐요. 한번 백 컴온. 들어오세요. 업. 안 열리잖아요. 다운. 아까는 너무 가까이 저희가 또 이제 쓰느라고 좀 들어오셔가지고 열린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이렇게 움직이시기 때문에 네네. 근데 저희가 지금 방향을 다시 돌려놨어요. 우리 감독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전원도 여기네 꺼놨고 네. 그렇기 때문에 열린 거지 여러분들께서 근데 열리는 게 좋은 거예요. 뭔 말인 줄 아세요? 센서가 어느 정도 이 동작이나 이런 거를 판단을 하고 잘 열린다는 뜻이거든요. 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 센서가 네. 예민하지 않고 둔감하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우리가 쓰레기 버릴 때 이거 안 열리면 어떡해요? 오, 지금 잠깐만 품절이에요? 이제 들어와서 봤는데 저 혹시 품절됐나요? 아니죠? 품절 아니에요. 품절은 아니에요. 열려있어요. 열려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과소비고 일단은 PD님 혹시 버리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아, 조바심. 어떤 조바심이죠? 조바심을 버리고 싶다. 조바심. 어떤 조바심이에요, 우리 PD님은? 한번 저거 마음의 여유를 갖고 근데 이거는 진짜 공감돼. 우리 다 조바심 썼어. 조바심 곱하기 3. 곱하기 3. 우리 3명이니까. 그리고 저는 우리 MD님은 버리고 싶은 게 뭐예요? 지금 방금 자막 하나 띄워주세요. 점점점점 그거 하나 띄워주시고 그럼 제 거 보여드릴게요. 정적을 버리고 싶으시다? 운동을 안 하는 나의 의지를 버리고 싶습니다. 이거 인정. 완전 인정. 제가 그 몸을 만들겠다고 지금 약속을 11년째 하고 있어요. 20살 때부터 맙소사, 맙소사. 11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오케이! 오늘 스마트 휴지통 하는 김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7월 안에 네? 바디 프로필 제가 안 찍잖아요? 네? 그러면 갑자기 버킷리스트 타임이야 뭐야? 그러면 네 제가 우리 제가 그 첫 방송할 때
7월 1일 첫 방송 할 때 네.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10만원 우리 고객님들 한번 뽑아서 드릴게요. 진짜로? 우리 고객님들 여러분 캡처하세요. 녹화하세요 지금. 자, 새해 약속이고 제 이 의지를 좀 담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혹시 감독님은 새해 약속 좀 의지 뭐 이런 거 있어요? 버리고 싶어. 우리 감독님 버리고 싶은 거 해주세요. 저는 약속. 약한 마음. 약한 마음. 유리멘탈. 유리멘탈. 유맨. 유리멘탈. 없으세요, 여러분? 버리고 싶으신 거, 뭐 근심, 걱정 이런 게 없으신 거예요? 부럽다, 근데. 부럽다. 우리 지금 조바심, 과소비, 정저 5kg 다 나왔는데 에이. 사실 여기에 스트레스까지 포함이야. 좋아요. 스트레스 인정? 스트레스 인정. 스트레스는 지금 보고 계신 분들 다 인정하실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솔직히 그렇게. 작년에 기쁜 일들이 많이 없었잖아요. 아, 그래서 좀 아쉽죠. 이 모든 것들을 좀 버려서 이제 앞으로 좋은 선날 끝나고 나서 좋은 일들만 좀 이렇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층간소음. 층간소음. 뭐 식탐 이제 나온다. 담배. 담배. 식탐. 담배 좋지. 담배는 제가 적을게요. 담배는 제가. 썼어요. 식탐. 빠르네. 이렇게. 중독성을 버리고 싶다. 중독성? 어떤 거요? 클럽하우스에 대한 중독성? 오키. SNS 중독. 아, SNS 독이야, 독. 독이에요. SNS는 독이다. 맞습니다. 직장 상사를 버리고 싶다. 아니, 진상. 진상 상사를 버리고 싶대. 우리 크리스탈 프로필 좀 버려주세요. 누구예요? 제가 찾아갈게요. 주소 나중에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찾아가서 꼭 버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버려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좀 알아주셨으면 와, 좋겠고. 와, 딱 이렇게. 자, 돈 많이 벌어서 돈을 버리고 싶다고 민들레님께서. 아, 그만큼 벌고 싶단 얘기야. 돈을 버릴 만큼 벌고 싶단 얘기야. 완전 플렉스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이 적었어요. 솔직히 더 있잖아. 더 있는데 저희가 오늘 대신 버려드릴게요. 대신 버려드리도록 그 마음 너무 애틋하고 제가 전원을 켜고 이해 가고 하니까 우리 지은 씨가 대신 버려주세요. 과소비, 조바심, 유리멘탈 버려. 자, 열려. 버려. 버리고 담배, 식탐, SNS, 클럽하우스, 중독 그냥 다 구겨서 스마트 버려! 아, 버렸어. 후련하다. 그리고 운동 안 하는 나의 의지 버려! 7월에 바디 프로필 갑니다. 안 되면 제가 우리 고객님들 추첨을 통해서 10만 원 신세계 상품권 드릴 거야! 와! 후! 의지를 다졌다. 의지를 다졌어. 자, 여러분들 기억해주세요. 근데 오늘 들어오신 분들만 제가 드릴 거예요. 아, 진짜? 오늘 방송 말고 다른 방송 때 캡처해서 기다릴게요. 자, 제가 댓글 같은 거 나중에 모니터링으로 확인할게요. 우리 천원 선사님부터 네. 그리고 귤 오렌지 레몬님 제가 7월달에 근데 바디프로 꼭 찍어야겠네. 진짜? 꼭 찍겠습니다. 약속했어. 여기 지금 사람이 몇 명이야? 근데 만약에 안 찍으면 이제 8월 1일 날에 만약에 안 찍으면 7월에 찍기로 했으니까 8월 1일 날에 신세계 백화점 10만 원권 만약에 안 찍는다면 여러분께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8월 1일 날에 제가 비닐 옷 입고 올까요? 우리 박진영 씨처럼? 아, 여기만 가리고요? 오키. 꼭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센서는 건전지인가요? 맞습니다. 이게 건전지로 작동을 네. 하는 거거든요. AA 건전지를 그냥 넣으셔서 이제 바로 사용이 가능하신데 그러면 네. 한 2개월에서 4개월 정도 사용 가능하세요. 와, 물론 넉넉하다.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마 사용하시는데 특별하게 기간이 짧네 그런 생각을 좀 안 드실 거예요. 그리고 센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열리고 깔끔하다. 그리고 5초 뒤에 닫혀요. 이렇게 닫히는 거야. 자, 다시 한 번 더 가격 구성을 좀 얘기를 드리면서 네. 저희가 이제 차근차근 다시 한번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아니, 일단 가격 자체가 너무 좋은 게 사실 휴지통? 휴지통 왜 사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쵸. 솔직히 막 저희가 얘가 막 이런 기능을 하고요. 저렇고요. 이게 아니라 정말 편리하게 그냥 센서로 열렸다가 닫혔다가 사실 너무 지저분할 때가 많고 솔직히 휴지통 누가 닦아? 물로 닦아? 난 안 닦아. 이게 세균들이 네. 진짜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냄새도 세균들이. 나고 찌들고 색도 변하고 진짜 감당 불가예요, 진짜로. 근데 이것만 봐도 수천, 수만 이 세균이 득실득실 거리는데 특히나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은 아기들이 또 만질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눈 비비고요, 뭐 집어먹고요, 안 되잖아요. 그쵸. 진짜 깔끔하고 편리하게 사용하시라고 저희가 오늘 보여드리는 거고. 맞습니다. 와, 세균 득실득실. 이게 7제곱센티미터마다 400마리 넘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한 요 정도예요. 이게 보여드리면. 저장. 자, 이게. 세균 저장. 자, 우리 감독님 이거 한번 잡아주세요. 7cm가 한 이 정도 되잖아요. 한 요 정도? 네. 제곱미터면 요 정도 간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400마리 살고 있어요. 근데 안에? 이렇게 살고 있고 800, 뭐 그리고 계산 1200 몇만 마리가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오~ 근데 이거 진짜 여러분들께서 네네. 제가 계속 칫솔 얘기를 하는데 네. 한번 이렇게 세균 같은 걸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청소 우리가 자주 할 수는 없어요. 육아도 힘들고 챙길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스마테로 여러분께서 휴지통으로 들어오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한번 사용해보시면 진짜 편리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요즘에 그 상품 중에 그게 있어요. 불 꺼주는 그 블루투스가 있거든요. 아~ 연결하면 근데 여러분 그게 되게 사소하지만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누웠을 때 진짜 불편한데 난 너무 피곤한데 나 저기까지 손이 안 닿는데 일어나기 너무 싫어 할 때 뿅 눌러주면 되게 편함을 느끼고 그 하나에 우리가 편리함을 되게 많이 느끼잖아요. 네네네. 스마트 휴지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아를 하고 피곤해 힘들고 그리고 네. 요리하고 우리 자녀 또 우리 뭐 밥 챙겨주고 할 때 버리려고 하는데 이거 뚜껑 막 하나하고 다 먹고 또 닦아야 짜증나잖아요. 너무 싫잖아. 짜증나요. 그쵸? 그럴 때 이 스마트 휴지통이 열린다면 이 사소한 편함 하나로 네. 여러분께서 만족감을 느끼실 것 같아요. 너무 삶이 막 윤택해지고 나 좀 잘 살았고 나 살짝 4차 혁명 시대에 온 것 같고 막 이런 느낌 날 것 같아. 네, 그리고 냄새 차단 어떨깡? 그리고 기저귀용으로 얘기를 기저귀용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 네. 우리 아이 또 안으면서 기저귀 갈아주고 우리 자녀가 있는 분들은 얼마나 불편해요. 그쵸. 그때 하시면 너무 좋고 차폐력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100%를 깔지라고 얘기는 못 드리지만 그렇죠.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건데 이 가격대 차폐력이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좀 만족을 하실 것 같고요. 자, 가격 구성 우리 으친 씨 네. 아니 지금 15리터 충분히 들어가요. 여보 여기에 종량제 봉투 넣으신다 하시면 그쵸. 저는 20리터 넉넉하게 넣으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야야. 고정링 이게 아주 장난이 아니에요. 요거 진짜 괜찮지 고정링. 지금 딱 봉투를 깔끔하게 잡아주고 깔끔하게 이렇게 잡아주고 비닐이 그리고 나중에 비울 때 튀어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정리도 이지하게 가능하죠. 네 이렇게 깔끔하게 고정되는 고정링까지 하나 드릴 거고 저희 오늘 기본 구성에 자. AA 건전지 두 개 드릴 거예요. 그쵸. 그냥 받아보시고 바로 넣으셔서 그냥 작동하시면 돼요. 정말 깔끔하게. 그리고 네. 오늘만 드릴게요. 손잡이 봉지롤 10개. 와. 10 롤. 총해서 150매를 150매. 그냥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다? 25,900원입니다. 사실 뭐 아까 뭐 한샘이나요 차 땡미 아. 거기랑 비교하실 수가 없는 게 우리는 무조건 가성비고요 꿀템이고요 인싸템이고요 네. 사실 막 거기서 뭐 새로 막 묶어주고 이런 거 사람이 할 수 있잖아요. 딱 우리는 편하다 이거 좋은데? 신박한데? 크리스티나요? 편하게 갈게요 막 이런 느낌으로 귀여워. 받아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거 한번 넘겨볼까요? 우리 넘기시면 제가 받아드릴게요. 네 이렇게. 자 그리고 계속 150매 1년 넘게 쓰실 수 있고 1년이나? 손잡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하시고 차 안에 넣어두시거나 나중에 캠핑 가시고 아니면 마트 가실 때 굉장히 편하다는 거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거 한번 진짜 맛보면 네. 여러분들 끊으실 수가 없을 거예요. 중독이 된다 이거죠. 그게 왜냐면 상품평이 증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이 상품평을 뭐 억지로 꺼내겠어요. 쓴 걸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써야 하니 자 샷땡미를 사려다가 전용 리필만 아마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으실 거예요. 신혼부부님들께서 고객님들께서 많이 쓰는 그 휴지통이 있는데 그게 리필용 봉지가 따로 있어요. 그게 가격이 비싸. 아쉽다. 그거는 말도 안 돼. 근데 그런 거 없이 저희는 다 사용합니다. 종량제 봉투 다 사용 가능해서 가성비 꿀템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네? 아까처럼 계란 후라이하고 이거 완전 공감. 이것도 너무 편하다는 거야. 우리 엄마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4살 딸도 재밌는지 쓰레기 처리 도와준대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편한 거야.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린애들보다 어른이 더 좋아. 어른이 더 좋아해. 어른이 더 좋아하죠. 재미 붙이면 큰일 나요. 그리고 스마트 손잡이 쓰레기 봉투는 추가로 더 살려고요. 봉투를 추가로 구매하신 분들도 있다는 거.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어머 세상에. 나 지금 양쪽으로 10kg 들었어. 우와. 살짝 이게? 좀 무거운데 이 봉투가 지탱을 해주니까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고 그냥 여기 이 스마트 안에 넣지 않으셔도 장바구니로도 좋고 장바구니로도? 왜 안 들려고 해 지금 싹 눈치 봤어 지금 안 들려고 했어 지금 여보 내가 들여줄게 여보야 아니 내가 살짝 이렇게 줬는데 안 들어 나만 쳐다봐 왜냐면 우리 여보가 힘이 좋은 걸 보여줘야지 이렇게 자 이렇게 운동도 해도 되겠다 지금 이 안에 생수
5kg 들어가 있어요. 그래요. 500g까지 5kg까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와, 근데 진짜 튼튼하네. 그냥 뭐 차에다가 아니면은 그냥 뭐 창고에다가 네. 두셔가지고 두고두고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종량제 봉투도 여러분들 20L 다양하게 봉투 활용이 이렇게 가능하시다는 거 네.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원을 키면서 스마트 요거 한번 보여드려요. 요거 우리 쪽으로 해가지고 네. 한번 열고 닫히는 거 보여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사랑 받고 가고요. 네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집안에서 한 번쯤은 이 슈즈톱의 편리함 느껴보시면서 좀 하루를 좀 편리하게 하면 열려요. 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렇게 너무 자, 괜찮죠? 마지막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아초라 얍. 안녕.